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요즘엔 세계적인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 많은 곳을 가지 않으려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가 많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휴일에 큰 맘 먹고 미용실에 갔었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열 때 가서인지 손님은 저 외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첫 순서였죠. 그리고 늘 그렇듯이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으니 원장님의 날렵한 솜씨로 쓱쓱 시원하고 깔끔하게 머리가 정리되었습니다. 머리를 깎으러 미장원이나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맡기면 참 신기하게도 잠이 스르르 오곤 합니다. 이발소 얘기를 하다 보니 저희 어릴 때 머리 깎던 모습이 떠오르는군요. 그때 저는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제가 그렇게 싫어하던 짧은 스포츠 타입의 머리를 깎았습니다. 제 표정은 완전 우거지상이었죠. 그땐 저도 나름 멋을 조금씩 알던 때라 밤송이 같은 그 머리는 아주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저의 마음과는 상관없다는 듯이 뒤에 서서는 그냥 웃고만 계셨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오만상을 찡그리고 있다가도 이발사님이 손길이 머리에 닿기만 하면 저의 기분과는 상관없이 그냥 눈이 스르르. 혹시 그런 상황 이해되시나요? 그때의 그 아버지가 지금은 많이 그립습니다.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젠 제가 먼저 아버지께 졸라서 같이 가자고 할 텐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별일도 아닌 제 이야기만 주저리주저리 말씀드렸군요.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읽어드릴 작품이 나도향의 여의발사라는 단편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이발소에서 일어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일을 담은 이야기인데요. 이 작품은 1923년 9월 백조 3회 발표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발소에 등급이 있어서 1등, 2등, 3등 이발소 이렇게 등급이 있었나 봅니다. 하긴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와 비슷한 급이 나누어져 있긴 하죠. 이 소설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발소에서 만난 어여쁜 여의발사와 겪은 쾌감과 희열에 대하여 라고요. 전당국의 옷을 맡기고 50전을 받아든 남자가 있습니다. 가게 유리문에 비친 머리를 보니 푸성기같이 덥수룩한 몰골에 머리가 너무 길어 보입니다. 게다가 날이 더워 머리를 깎긴 깎아야 하겠는데 그러나 없는 돈에 쓸 곳은 많고 그러니 비싼 이발소는 못 가고 3등 이발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이발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머리를 깎으면서 50전을 어떻게 쓰리라 구상을 다 했는데 과연 그의 생각대로 돈을 쓸 수 있을까요? 이쯤 되니 남자가 그날 만난 여의발사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여의발사 나도향 입던 내마키를 전당국으로 들고 가서 돈 50전을 받아들었다. 깔쭉깔쭉하고 묵직하며 더구나 만든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은화 한 개를 손에다 쥐일 때 얼굴에 왕거미줄같이 거북하고 끈끈하게 엉켰던 우울이 갑자기 벗겨지는 듯하였다. 오차노미즈 다리를 건너 고등여학교를 지나 순천당 옆길로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길거리에 있는 집들의 유리창이라는 유리창은 남기지 않고 들여다보았다. 그 유리창을 들여다볼 때마다
햇볕에 누렇게 익은 메꼬모자 밑으로 유대의 예언자 요한을 연상시키는 더부룩하게 기른 머리털이 가시덤불처럼 엉크러진 데다가 그것이 땀에 젖어서 장마 때 뛰어다니는 개구리처럼 된 것이 그 속에 비칠 때 깎기는 깎어야 하겠구나. 혼자 속으로 중얼거리고서 다시 모자를 벗고서 코 밑으로 거북하게 기어내리는 머리를 두어 번 쓰다듬은 후에 다시 땀내나는 모자를 썼다. 그러자 그는 어떠한 고등이발관이라는 간판 붙은 집 앞에 섰다. 그러나 머리를 깎으리라 하면서도 그 고등이발관에는 들어갈 용기가 없었다. 그곳 이발요금은 자기가 가진 재산 전부와 상등하다. 몇 시간을 두고 별러서 내막기를 전당국에 넣어서야 겨우 얻어 가진 단돈 50전이나마 그렇게 쉽게 손에 들어온 지 한 시간이 못 되어서 송두리째 내주기는 싫었다. 그리고 다만 10전이라도 남겨서 주머니 귀퉁이에서 쨍그렁거리는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 얼마간 빈마음 귀퉁이를 채워주는지 모르는 듯 하였다. 전기풍선이 자랑스럽고 위험있게 돌아가며 제 빛에 번쩍거리는 소독기 놓인 고등이발관을 지나놓았다. 그리고는 또다시 얼만큼 걸어갔다. 동경만에서 불어오는 태평양 바람이 훈훈하게 이마를 스쳐가고 땅에서 올라오는 복사열이 마치 짐승 튀어내는 가마솥에 들어앉은 듯하게 한다. 옆으로 살수차가 지나가기는 하나 물방울이 떨어지기도 전에 흥덩이는 지렁이 똥처럼 말라버린다. 어디 3등 이발소가 없나 하고 찾아보았다. 3등 도코야에를 들어가면 20전이면 깎는다. 학생 머리 하나 깎는데 20전이면 족하다. 그러면 30전이 남는다. 30전. 지출하고도 자녀가 지출액보다 많다. 그것을 생각할 때 얼마간 든든한 생각이 났다. 그래도 주머니 속에 30전이 들어있는 것을 생각하며 앞길에 할 일이 또 있는 듯 하였다. 교의가 단둘이 놓이고 함석으로 세면대를 만들어 놓은 3등 도코야에 왔다. 속을 들여다보았다. 주인이 신문을 든 채로 졸고 앉아 가끔가끔 물마른 물방아 모양으로 끄덕끄덕 끄덕거리며 부채로 파리를 쫓는다. 용기가 났다. 의기양양하게 썩 들어섰다. 그리고 주인이 잠이 번쩍 깨이도록 곤니치와 하고 인사를 하였다. 주인은 잠잔 것이 황송한 듯이 벌떡 일어나더니 굽실굽실하면서 방에서 끄는 집세기를 꺼내놓으면서 어서 오십시오. 인사를 하고서 저쪽 교의 뒤에가 등대나 하고 있는 듯이 서 있다. 모자를 벗어 걸었다. 그리고 양복 웃옷을 벗은 후 교의에 나가 앉으면서 그래도 못 잊어서 정가표에 써붙인 것을 곁눈으로 보았다. 생각한 바와 마찬가지로 20전이다. 저기 안심이 되었다. 그러나 또 없는 사람은 튼튼한 것이 제일이다. 전차를 타려고 전차료 한 장 넣어둔 것을 전차에 올라서기 전에 미리 손에다 꺼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래도 튼튼히 하리라 하고 번연히 바지 주머니에 아까 전당표하고 얼려받으면서 그대로 받는 대로 집어넣은 50전 은화를 상고해보고 전당표를 보이면은 창피하니까 돈만 따로 한 귀퉁이에다 단단히 눌러 넣은 후에 머리 깎을 준비로 떡 기대앉았다. 머리 깎는 기계가 머리 표면에서 이리 가고 저리 갈 때 그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궁리를 한다. 물론 돈 쓸 일은 많다. 그러나 30전이라는 적은 돈을 가지고서 최대한도까지 이익 있게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하숙에서는 밥값을 석 달치나 못 내었으니까 오늘 내일로 내쫓긴다고 재촉이다. 그러나 집에서는 돈부터 줄 만하지는 못하다. 그렇다고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 어디 가서 거짓말을 해서 만든 단돈 10원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삽곡에 있는 제일 절친한 친구 하나가 살그럭대그럭 돌아가는 머리 깎는 기계 소리와 함께 눈앞에 보인다.
그러나 그놈에게 가서 우선 저녁을 뺏어 먹고 돈 몇십 원 얻어와야겠다. 그놈의 할아버지는 금음날이면 꼭꼭 전보로 돈을 붙여주니까 오늘은 꼭 돈이 왔을 터이지. 나는 며칠 있다가 우리 외가에서 돈을 붙여주마 하였다 하고 우선 거짓말이라도 해서 갖다 쓰고 볼 일이지.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거기까지 걸어갈 수는 없으니까 전차 왕복에 10전이다. 10전이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20전이 남지? 그것은 이렇게 더운데 얼음 10전어치만 먹고 10전은 내일 아침이나 이따 저녁에 목욕을 갈 터이다. 그래, 동전 몇 푼이 남는다 할 때 기계가 머리끝을 따끔하게 짚는다. 화가 났다. 재미있게 예산을 치는데 갑자기 따끔함을 당하니까 그 꿈같이 놓은 예산은 다 달아나고 저는 여전히 교의 위에 앉아있다. 분풀이가 하고 싶어서 못 견딜 지경이다. 그러나 어떻게 분풀이를 하랴? 일어나서 때려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책망할 수도 없다. 다만 이쿠 아퍼 하고 상을 찌푸렸다. 놈은 퍽 미안한 모양이다. 허리를 깝죽깝죽하며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습니다. 할 뿐이다. 석경 속으로 들여다보니까 미안한 표정이라고는 허리 깝죽깝죽하는 것뿐이다. 허리는 그만 깝죽거리고 입끝으로 잘못했습니다. 소리는 하지 않더라도 다만 눈 가장자리에 참 미안해하는 표정을 보고 싶었다. 그래서 나도 웬일인지 그놈이 허리만 깝죽깝죽하는 꼴이 아주 마음에 차지 않아서 당장에 무슨 짓을 해서든지 나의 머리끝을 집어뜯은 보복이 하고 싶어 못 견디었다. 그럴 때 마침 놈이 나의 머리를 조금 바른 편으로 틀라는 듯이 두 손으로 지그시 건드렸다. 나도 옳다 하고 일부러 왼편으로 틀었다. 고개를 들라 하면 수그리고 수그리라 하면 들었다. 그리고 일부러 몸짓을 하고 고갯짓을 하였다. 그러면서 석경 속으로 그놈의 얼굴을 보니까 이마에 내천자를 그리고 눈썹과 눈썹 사이는 말라붙은 듯이 쭈글쭈글하다. 화가 나는 것을 약 먹듯 참는 모양이다. 기계를 갖다 놓고 몸을 탁탁 털 적에 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는 솔로다 머리를 털면서 내 얼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 어떤 놈인가 자세히 보고 싶은 모양이다. 그럴 때 진지 잡수셔요 하는 은령 같은 소리가 들린다. 그 목소리 하나만 가져도 미인 노릇을 할 듯한 여성의 소리이다. 캄캄한 난취한 세상에서 가인의 노래를 듣는 듯이 피가 돌고 가슴이 뛰고 마음이 공중에 뜬다. 밥? 놈은 기계를 솔로 쓸면서 오만스럽게 대답을 한다. 그것으로서 내외인 것을 짐작하였다. 이리 와서 이 손님 면도를 좀 해드려 하는 소리가 분명치 못하게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분명히 이해할 때까지 적어도 2분은 걸렸다. 왜 그런고 하니 옆에 내더러 그렇게 손님의 면도를 하라고 할 리가 없는 까닭이다. 그러할 리가 있기는 있다. 동경서 여자가 머리를 깎는 이발관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만은 자기의 머리를 여자가 깎아준다는 것까지는 아주 예상 밖인 까닭이다. 놈이 들어가더니 년이 나온다. 석경 속으로 우선 그 여자의 얼굴부터 상고하자. 그 상고하려는 머릿속이야말로 좋은 기대와 또는 불안이 엉키었다 풀렸다 한다. 남의 옆에 어여쁘거나 곰보딱지거나 무슨 관계가 있으랴마는 그래도 잘 못생겼으면 낙담이 되고 잘생겼으면 마음이 기쁘고 부질없는 기대가 있다. 석경 속으로 비추었다. 에그머니, 나이는 23 아니면 4인데 무엇보다도 그 눈이 좋고 입이 좋고 그 코가 좋고 그 뺨이 좋다. 머리는 숭없다 좋다 할 수가 없고 허리는 호리호리한데다 잠깐 굽은 듯한데 전신의 윤곽이 기름칠한 것 같이 흐른다. 어떻든 놈에게는 분에 과한 미인이요. 만일 날더러 데리고 살겠느냐 하면 한 번은 생각해 보아야 할 만한 여자이다. 손이
면도칼을 집는다. 손도 그렇게 어여쁜 줄은 몰랐다. 갓 잡아놓은 백어가 입에다 칼을 물고 꼼지락거리는 듯이 위태하고도 진기하다. 이제는 저 손이 나의 얼굴에 닿으렸다 할 때 나는 눈을 감았다. 사람이 경의를 좋아하는 것은 아마 통성일 것이다. 나는 그 칼을 든 어여쁜 손이 이 뺨 위에 오는 것을 보는 것보다 눈 딱 감고 있다가 갑자기 와 닿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경이스러운 쾌감을 줄까 하고서 눈을 감았다. 비누칠을 할 적에는 어쩐지 불쾌하였다. 그러더니 잔등에 전내나는 여성의 냄새와 따뜻한 기운이 돌더니 내가 그 여자의 손이 와서 닿으리라 한 곳에 참으로 그 여자의 따뜻한 손가락이 살며시 지그시 눌린다. 그리고는 나의 얼굴 위에는 감은 눈을 통하여 그 여자의 얼굴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인다. 뺨을 쓰다듬는다. 비단결 같은 손이 나의 얼굴을 시들도록 문지르고 잘라진 꽁지가 발딱발딱 뛰는 도마뱀 같은 손가락이 나의 얼굴 전면에서 제멋대로 댄스를 한다. 그리고는 몰약을 사르는 듯한 입김이 나의 코 속으로 스쳐 들어오고 가끔가끔 가다가 그의 몽실몽실한 무릎이 나의 무릎을 스치기도 하고 어떤 때 나의 눈썹을 지울 때에는 거의 나의 무릎 위에 올라앉을 듯이 가까이 왔다. 눈이 뜨고 싶어 못 견디었다. 그의 정성을 다하여 나의 털구멍과 귓구멍을 들여다보는 눈이 얼마나 영롱하여 나의 영혼을 맑은 샘물로 씻는 듯하랴. 그리고 나의 입에서 며치가 못 되는 거리에 있는 그의 붉은 입술이 얼마나 나의 시든 피를 끓게 하고 타게 하는 듯하랴. 그러나 나는 눈을 뜨지 못하였다. 칼 든 여성 앞에서 이렇게 쾌감을 느끼고 넘치는 희열을 맛보기는 처음이다. 면도질이 거의 끝나간다. 그것이 말할 수 없이 싫었다. 그리고 놈이 밥을 먹고 나오면 어찌하나 공연이 불안하였다. 면도가 끝나고 세수를 하고 다시 얼굴에 분을 바른다. 검은 얼굴에 하얀 분을 바르는 것이 우습던지 그 여자는 쌍끗 웃다가 그 웃음을 참으려고 입술을 이로 깨무는 것은 가슴을 깨무는 듯이 부끄럽기도 하고 아프게 좋다. 빙긋 웃어주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아주 툭 터져버렸다. 그리고도 왜 웃으셔요? 하고서 은근히 조롱 비슷하게 나의 어깨에서 수건을 벗기면서 묻는다. 나도 일어서면서 다 되었소? 하고서 그 여자를 보니까 또 보고 웃는다. 왜 웃어요? 하는 마음은 공연히 허둥지둥해지고 싱숭생숭해진다. 그래도 대답이 없이 웃기만 한다. 나는 속으로 미친년 하고서 돈을 내리라 하였다. 그러나 그대로 나가는 것은 무미하다. 웃는 것이 이상하다. 아무리 해도 수상하다. 그래서 어디 말할 시간이나 느려보려고 술이 있으면 술이라도 청해보고 싶지만은 물을 한 그릇 청했다. 들어가더니 물을 떠가지고 나왔다. 나는 그것을 마시면서 무엇이 그리 우스워요? 하고 그 여자를 지근거리는 듯이 웃어보았다. 아냐요. 아무것도 아니야요. 그 여자는 웃음을 참고 얼굴을 새침하면서 그래도 터질 듯 터질 듯한 웃음이 그의 두 눈으로 들락날락한다. 그 꼴을 보고서 그의 손을 잡고서 손등을 쓰다듬으며 손이 매우 어여쁘구려 하고 싶을 만치 시룽시룽하는 생각이 그 여자에게서 감염되는 듯하였으나 그래도 참고서 요 다음으로 좋은 기회를 물릴 작정하고 얼마요? 뻔히 아는 요금을 물어보았다. 그 여자는 20전 하고 고개를 구부린다. 나는 50전 은화를 쑥 내밀었다. 그 고운 손 위에 그것이 떨어지며 나는 모자를 쓰고 나오려 하면서 또 봅시다 하였다. 그 여자는 쫓아 나오며 거스른 것을 가지고 가십시오 하고서 나를 부른다.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가 있으랴. 그때는 삽곡 친구도 없고 빙수도 없고
목욕도 없고 하숙에서 졸리는 것도 없다. 나는 호기 있게 좋았어 하고 그대로 오다가 다시 돌아다 보니까 그 여자가 그대로 서서 나를 보고 웃는다. 나는 기막히게 좋다. 나는 활개를 치고 걸어온다. 그리고는 그 여자가 자기와 그 여자 사이에 무슨 낙인이나 쳐놓은 것처럼 다시는 변통할 수 없이 그 무엇이 연결되어진 듯하였다. 그리고는 말할 수 없는 만족이 어깨짓 나게 하며 활개짓이 나게 한다. 얼른 얼른 가서 같은 하숙에 있는 K군에게 자랑을 하리라 하고서 겅정겅정 걸어온다. 오다가 더워서 모자를 벗었다. 벗고서 뒤통수에서부터 앞니마까지 두어 번 쓰다듬다가 응? 하고서 얼굴을 갑자기 쓴 것을 깨문 것처럼 하고 문득 섰다가 이런 재기 하고서 주먹을 쥐고 들었던 모자를 내던질 듯이 휙 뿌렸다. 그러면 그렇지 30점만 내버렸구나 하고서 다시 한번 어렸을 적에 아름으로 수그러뜬 자중만 둘째 손가락 끝으로 만져보았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 소설을 다 들으신 후 여러분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저는 조금 예상이 됩니다. 아마 이러시겠죠? 남자들은 왜 죄다 이러니? 그냥 예쁜 여자라면 정신을 못 차려요. 여자가 분내라도 풍기면 아주 사족을 못 쓰는구만. 이렇게 하시는 말소리가 제 귀엔 들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글쎄요. 저도 왜 그런지는 딱히 설명드릴 수가 없네요. 다만 남자들이 다 그렇지는 않다는 점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설은 소설일 뿐 현실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 이해하시죠? 재밌게 들으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도 향해 여의 발사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